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. 학부모회의 재정, 그러니까 예산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김도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김도원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첫 번째 팩트체크, 바로 시작하시죠. 네, 첫 번째는 학부모 회원에게 회비를 거둘 수 있다입니다. 저희 어렸을 때는 학부모 회비 같은 것들을 거뒀던 것 같은데, 학부모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학부모 회원에게 회비를 걷는 것은 불법 찬조금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회비를 일절 징수할 수 없습니다. 네, 이 일절이라는 말은 특수한 상황이든 무엇이든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인가요? 학부모회 조례 제18조를 보면 교육감 및 학교회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학교 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은 가능하나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안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다음 두 번째 팩트 체크 볼까요? 네, 두 번째는 학부모 학교 참여 예산은 학부모가 직접 쓸수 있다입니다.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다 보니 직접 써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학부모회와 학교 간 협의 후 학부모회 담당 교사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품의 요구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, 인쇄비, 학교 참여활동 행사비, 강사수당, 여비, 다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인건비, 시설비, 자산취득비로는 불가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야 하는 거네요. 이 부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팩트 체크 진행해 주시죠. 네, 세 번째는 간담회나 식사비 등 업무 추진비로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입니다. 아무래도 모임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식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음료도 마시고 해야 할 텐데 몇 퍼센트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 네, 학부모의 예산의 20% 이내로만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20%. 잘 알겠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팩트 체크, 무엇인가요? 네, 네 번째는 학부모회가 끝나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입니다. 아무래도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 인수인계 잘하는 게 좋긴 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학부모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. 학부모회 규정과 계획서, 회계관리부 등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 목록을 합의하여 인수인계를 잘 진행하여야 합니다. 학부모회 재정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팩트체크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김동원 기자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